오늘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를 이렇게 개최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여간 수많은 회의들을 주재해왔는데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끝장 토론을 하는 오늘은 실제적인 실질적인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의미 있고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엇보다 규제 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일자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도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경제가 다시 부흥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장 동력에 다시 불을 붙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최대의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민간 부문이 활력을 되찾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다양한 분야와 각 계층에서 창의적이고 새로운 투자와 도전에 나서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규제 개혁이야말로 경제 혁신과 대도약에 있어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열쇠이자 각계각층의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용기를 북돋울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역대 정권들이 모두 규제 개혁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 그리고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덩어리 규제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최근 방영된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본 수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극중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 잡화 등을 사기 위해서 한국 쇼핑몰에 접속을 했지만 결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공인 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 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 비교에서도 우리나라는 규제 강도가 심해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OECD 33개 나라 중에서 규제 강도가 센 순위로 우리나라가 4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손톱 및 가시 과제 397건 중 92건이 아직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고 있는 이 92건이 우리 경제에 투자를 막고 있고 경제 활력의 발목과 투자 의지를 꺾고 있습니다. 각종 부담금 납부 시 신용카드 납부 근거 마련을 위한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수영장 요금을 일반 영업용에서 목욕탕용으로 개선하는 문제는 체육시설 단체들과 지자체 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림사업 법인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문제는 이미 진출해 있는 업체들의 반발로 이해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회에 계류 중인 과제, 부처 간,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과제, 이해 관계인 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과제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가 빠른 시일 내 이런 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해 주셔야 합니다. 또 법률과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장을 옥죄는 그림자 규제와 비합리적인 행정지도 등도 문제입니다. 현장에서는 정작 명시적인 규제보다는 성의를 다 안 하는 늦장 행정과 수시로 바뀌는 행정지도 관행이 더욱 골칫거리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나쁜 규제와 관행들이 국내 기업들의 창의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외국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논의 자체가 되고 있지 않은 또 다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청년들과 벤처,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걸림돌들을 과감히 걷어내야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대 분야에서 59개의 세부 실행 과제들이 선정되었지만 규제 개혁은 모든 분야, 모든 세부 과제들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규제 개혁을 통한 투자 활성화는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의 선결 조건입니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투자 확대를 주문하면서 정작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는 데 소극적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런 정부를 믿고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창조 경제를 통한 역동적 혁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 경제의 핵심 기반은 융합이기 때문에 낡은 규제가 융복합과 신기술 적용을 가로막는 환경에서는 창조 경제를 꽃피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지킬 수 없는 불합리한 규제, 공무원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의 소지가 있는 불명확한 규제는 규제를 피해가기 위한 편법과 부정부패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조장합니다.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를 하면서 특단의 개혁 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규제 개혁이야말로 바로 그 특단의 개혁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예로부터 진취적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외국에서도 한국을 역동적인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규제들을 획기적으로 개혁한다면 모든 국민의 역량과 창의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경제 대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규제 개혁의 아이디어와 성과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 개혁이 성공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각 기관의 공무원들의 자세와 의지, 신념에 따라서 규제 개혁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규제 개혁을 촉진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정부가 나서고 대통령이 나서도 실제적인 행정의 키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다면 현장에서 사장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입장에 서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규제를 해석하고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개선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그러한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법령을 해석, 적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하려는데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유권 해석을 받아오라고 하고 중앙부처는 그거는 지자체의 소관이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도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인허가 처리를 지연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평가 시스템을 전면 손질해서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규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무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국민과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해서 면책해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아가 매년 평가를 통해서 규제 개선 실적이 우수한 그러한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예산과 승진, 인사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해 왔듯이 개별 건별로 하는 단편적인 규제 개선을 뛰어넘어서 규제를 시스템적으로 개혁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규제 총량제를 비롯해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규제 일몰제와 같은 규제 억제 시스템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특히 규제의 숫자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아마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를 막는 규제가 다섯 가지라고 할 때 이 다섯 가지가 다 풀려야 해결이 되는데 그중에 한두 개만 풀어놓고 규제를 풀었다고 한다면 나머지 규제 때문에 여전히 투자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의원 입법을 통해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원 입법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 속에서 의원 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을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규제 개혁이 되고 맙니다.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의원 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규제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규제 강화와 규제 완화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규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우리 경제의 암덩어리이지만 복지와 환경, 개인 정보보호와 같이 꼭 필요한 규제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시장의 독점 폐해를 줄이기 위한 공정거래 분야의 규제라든가 노동 3법과 소비자 보호법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일회용품의 과도한 사용을 금지하는 환경보호 규제 등은 규제 강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개혁의 목표를 분명하게 해서 불필요한 규제와 꼭 필요한 규제를 균형 있게 개혁해야 합니다. 단순히 모든 부처에서 일괄적으로 규제의 수를 줄인다는 획일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부처별로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분해서 좋은 규제는 더 개선하고 나쁜 규제는 뿌리를 뽑는 그런 규제 합리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각 부처 장관은 물론이고 규제의 직접 당사자인 경제인 여러분 그리고 민관 합동 규제 개선 추진단과 규제개혁위원회 여러분 또 민간 전문가분들과 국회에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규제개혁을 실천해온 영국 정부를 대표해서 스콧 와이트먼 대사님까지 참석해 주셨습니다. 규제와 관련한 모든 책임자와 이해 당사자,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경제를 살리는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현장에서 겪고 계신 생생한 어려운 점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규제 개혁을 어떻게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겠는지 어떤 의견이든지 누구의 구애도 받지 말고 허심탄회한 소회와 현장의 어려움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